자, 재롱전기 함께 보면서 이제 대응 전략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데이터 센터, 이제 변압기 관련 주로도 이제 엮이면서 사실 재롱전기가 가장 먼저 올랐던 종목이죠. 가장 크게 급등을 받았었고, 문제는 얘는 작년부터 부각을 받고 있었던 애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력 테마가 왜 오래 갈 수밖에 없냐면은 매출 상승도 이미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 상승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OPM 자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거예요. 이미 실적으로 보여주니까 여기 가장 좋아하는 기관들 펀더멘털 분석 얼마나 좋아합니까? 실적이 점점점 늘어나고 상승률 거기다 제로까지 터지고 주목받고 있고 이러면은 자 외인들 들어오고 기관들 들어오고 세력들 큰손들 개인들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실체가 있는 간만에 엄청난 테마예요. 옛날에 우리 반도체 2018년도 반도체 엄청 핫하고 할 때, 이때도 반도체가 엄청 수출 증가하고 실체가 있다 보니까 기관 외인 뭐 개인 다 붙어버렸죠. 이렇게 이제 실체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카카오가 왜 죽었어요? 기대감까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실적이 개쓰레기고 성장률도 없다 보니까 개박살 났잖아요. 아무튼 지금 미국의 변압기 공급 부족 때문에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전력기기 업체들은요, 가성비가 정말로 좋아요. 중국 제품보다는 비싸지만은 일단 제품은 확실하고 좋고 문제는 지금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거를 쓸래야 안못 써요, 지금. 정부에서 막아버렸는데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들. 관세 때리고 한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생산이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게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압기 확장 사이클의 데이터 센터 확대. 데이터 센터가 좀 중요하죠, AI를 굴리기 위해서는.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전부터 7만 원 이상까지 갈 거라고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 좋죠, 정말 여러분. 아무튼 지금 현재 수주 금액도 괜찮고 근데 문제는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최근에 아직 연기금 사모펀드 다 들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매도세가 크게 뭐 나오진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같은 20점에 누가 사고 있고 팔고 있고 이거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누군가 떠받치고 있는데 지금 누군지 실체가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다른 쪽에서 몰래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실체가 안 나오는 건 누가 있을까요? 외국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재롱전기 이 주식을 이 전력 테마 자체를 뭐예요, 여러분들?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걔들은 이미 타격을 입은 상태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번더 가게 되면은 문제는 여기서 이제 6만 5천 원 뚫리냐 안 뚫리냐 이게 가장 크거든요. 여기 뚫리면은 여기 내려갔다가 올라가던가 쭉 내려오던가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일단 TV 6만 5천 원이 뚫리면 손절했다가 내려올 거죠. 그런데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6만 5천 원 위로 다시 찍었어요. 6만 5천 원을. 그럼 다시 6만 5천 원에 매수하세요. 나는 6만 5천 원에 손절했지만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6만 5천 원 터치할 거니까 다시 6만 5천 원에 똑같은 가격에 매수하면은 나는 손해보는 금액이 거의 없죠. 그리고 그대로 이게 다시 찍었다는 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8만 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깔끔해요. 정말 간단해요. 이런 종목을 빨리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사실 종목 선정이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 선정의 꿀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혁신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이 완성이 드디어 됐습니다. 한 달여 이상 테스트를 한 결과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갑자기 왜 어플을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그래서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저에게 그리고 이제 저로 인해서 수익 보신 분들 막 후원도 많이 해주셨죠.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 어플 다 무료로 제공해드릴 거니까 미리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자 지금 보시면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이 두 개가 보이시죠? 특히 오늘 또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 볼수 있고, 또 여기 포착하는 종목들 나오는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플을 사용하시면은 이 어플이 막 이렇게
종목을 막 알려줘요. 막 사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딱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돌격대장과 모닝파워가 있죠. 먼저 모닝파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흔히 우리가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자, 아침 9시부터 9시 10분, 딱 10분간 이 사이에 수급이 엄청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 있죠. 바로 이제 시초가 돌파하는 종목들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고, 이 어플이 생각보다 수익 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90%가 넘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어마어마합니다. 무튼 이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뭐장 시작하고 뭐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이렇게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돌격대장. 자, 이 돌격대장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합니다.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가 걸릴 만한 종목들을 VI 발동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 이렇게 포착해서 알려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내외의 수익이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어플이 잡아다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돌격대장. 자, 이거 기본적으로 7, 8% 이상에 좀 낮은 수익률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근데 다들 이렇게 좀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가장 참고로 해야 될 게, 자, 어플이 신호를 가장 많이 주는 시간대를 알아야 돼요. 언제냐면은 아침 9시부터 12시. 자, 우리 점심 시작하기 전에 딱이 3시간 동안이 가장 많은 종목이 나와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거예요. 또 이게 AI 기반이다 보니까 혼자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또 그것을 알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되는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나 이거 어플 때문에 항상 핸드폰 켜놓고 다른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켜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착하면 알아서 이렇게 종목까지 알려주면서 매수가까지 한 번에 같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플에 굳이 안 들어가고 알람이 울리면은 종목명이랑, 자, 종목명이랑, 자, 이렇게 포착가. 그리고 여러분들 까먹을까봐 1분 뒤에 한번더 알려줍니다. 자,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그냥 업무 보시면서,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보고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잘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수익률도 가장 좋다, 엄청 짱짱하다. 이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플 받는 방법 간단해요. 상단에 제가 이렇게 개인번호 올려 놨습니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다 한번 더 써놨는데, 구독자 한정으로 제가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간단히 숫자 1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장으로 구독자 한정 어플 이용권 보내드릴 테니까, 어플 사용해 보실 분 빨리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도 최대한 빠르게 보낼 수 있겠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한정이에요. 그래서 꼭 채널 구독을 누르셔야 되고, 제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다시 회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요쪽으로 저에게 숫자 그냥 1딱 요것만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아, 이분이 어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이구나 라고 제가 바로 인지할 거예요. 그래서 답장으로 바로 다른 말도 안 하고 어플 사용권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빨리 어플 받으셔서 당장 지금부터 많은 수익을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